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천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4살주 구탄, 육회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회살을 보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12신살로 보는 육회살이 있고, 그거는 이제 국으로 따졌을 때 12운성상 사에 해당하면 육회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육회살이 하나 있고요. 그 지지로 보는 육회살이 있는데 육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위에 있는 게 육합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육합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게 육회살이고요. 이 표가 육회살의 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보면 요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얘를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회살, 육합과 육회살을 이제 합쳐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육합이라고 하면, 오미, 사신, 진유, 묘술, 인해, 자축이죠. 이렇게 육합이고요. 육회살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축.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부터 볼게요. 그러면, 진묘. 그 다음에 신해, 그 다음에 오축, 미, 자, 그 다음에 신해, 유, 술입니다. 이렇게도 육회살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육합이 된다는 개념은 뭐냐면, 12차와 12지, 그러니까 황도를 기준으로 30도씩 나눈 12지와 적도를 기준으로 12개를 나눈 12차. 이게 있어요. 이두 가지가 합쳐지는 부분을 이제 육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해와 달이 만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만나서 육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12지는 자축인 묘진사오미 이렇게 돈다면 12차는 이렇게 반대로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12진과 반대로 도는 12차가 같은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합치면 육합이 됩니다. 육합이 돼요. 육합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미로 보면 오미가 이렇게 뒤집히죠. 뒤집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육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를 육회살이라는 거는 이게 반대쪽인 건데 어떻게 부딪히는 거냐면, 육회살이라는 게 재밌어요. 이게 12진과 12차를 보면 좌우충 7살이에요. 이 육회살이라는 게 좌우충 7살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가 12진에 오죠. 12진에 5. 12진에 옵니다. 12진에 오면 12차의 좌예요. 그죠? 좌축이죠. 자, 얘도 똑같이 볼게요. 얘도 똑같이 보는데 얘가 진이면 여기가 술이죠. 이게 육회거든요. 요렇게가 육회. 그러니까 여기는 진인데 여긴 묘지만 12진으로 따지면 12차로 따지면 술이에요.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 신인데 여기 산데 여기 해가 육회예요. 육회예요. 그런데 얘하고 보면 사회충이고, 얘하고 보면 인신 중이에요. 그래서 육회살이라는 게 이제 육합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하는데, 육합이라는 건 같다는 개념이고요. 같다는 개념이고, 육회살이라는 거는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는 12진과 이쪽으로 도는 12차가 7살의 오행을 가지고 있는 게 육회살이라요. 그러니까 7살과 비슷한 의미, 그러니까 7살까지는 아니냐면 12진의 7살까지는 아니지만 12차로 봤을 때 7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회살 또한 좀 무서운 살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육회살을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서 육회살을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육회살이라는 건 병들다, 아프다, 뭐 사고 난다 이런 거 거거든요. 근데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7살하고 비슷해요. 7살도 좀 비슷한 의미죠. 뭐
쓰러진다, 뭐큰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육회살도 뭐 다친다라고 병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칠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치는 거라면 육회살이라는 거는 이제 병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육회살도 의미는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육회살을 설명드렸고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냐? 육회살은 뭐 육회살을 좋게 해석하는 경우는 없고요. 육회살을 좋게 해석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 만약에 육회살이 용신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육회살이 기신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문제를 삼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육회살이 기신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큰병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육회살이 용신으로 들어오면, 좋은 오행으로 들어오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 이제 육회살입니다. 그래서 반은 뭐 기신으로 들어오고 반은 용신으로 들어오겠죠. 용신과 기신을 나누자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게 육회살로 들어와 있다면 그해 병들 수 있다,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가 나에게 좋은 해이다라고 했을 때는 육회살을 따로 볼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오행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살이 있으면 이 살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용신으로 들어왔을 때, 기신으로 들어왔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올해가 좋아요. 그럼 어떤 살이 들어오든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칠살도 변화일 뿐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좋은 운으로 들어오면 어떤 살이든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나쁜 운으로 들어왔을 때 칠살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 육회살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 원진살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올해가 또는 이 운이 좋으냐 나쁘냐가 제일 먼저고요. 그게 제일 먼저고요. 그걸 기준으로 좋으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나쁘면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라는 게 좋은 쪽이면 해석을 좋게 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육회살처럼 해석을 안할 부분도 있고, 나쁜 쪽이면 나쁜 쪽으로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육회살 같은 경우는 병에 걸린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근데 육회살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지금 육합에서 나오는 육회살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서 인호술에 이제 병이면, 아니 사면 나오는 육회살이 있고, 그 다음에 천간을 기준으로 봐서 보는 육회살, 12신살, 12달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 12신살로 보는 육회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육회살이 총세 가지로 보는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좋은 오행이면, 나에게 좋은 오행으로 육회살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보실 필요 없고, 나에게 나쁜 오행으로 육회살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해는 조금 병을 조심할, 아픈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